예부터 호소의 금강산이라 불려온 예산 덕숭산. 근데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호선사와 만공선사의 선맥이 살아있는 선지종찰 수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이판과 사판을 넘나들며 활약해온 주경스님은 진솔한 글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불교계에 이름난 문인이기도 합니다. 이곳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정진하면서 오늘도 참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시는 주경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예, 네, 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님. 아유,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산중에요. 대중 쌤들과 살면 쌤들은 최고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얼굴이 아주 활짝 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님께 그러니까 수덕사에서 뵈니까 예. 수덕사 안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수덕사의 대웅전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고요. 네. 또 700년 넘게 향 등 한 번도 안 꺼지고 매일 예불 올리고 우리 대중 쌤들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덕사는 참 뭐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네. 들어올 때 보니까 30여 년 세월 동안 대웅전 빼놓고는 다 변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또 이게 변한 것도 있고 크게 변한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수덕사는 단촐하면서도 단정한 아름다움 네, 네.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그런 어떤 편안한 아름다움이 수덕사의 상징입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 스님의 출가 이야기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불교하고 인연이 되셨어요?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절에 다니게 됐습니다. 제 위에 있는 형님이 절에 다녔는데 네. 서울에 있는 도선사 불교학생회라고 그 다녔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와갖고는 절에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매주 법회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다닐 정도로 저 인연이 있었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제 출가를 마음에 한번 두게 됐었죠. 아, 뭐 어떤 근원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때 이제 법사 스님 중에 법문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감동스러운 어떤 그런 그 수행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 보면 제일 멋있는 사람이 그 스님으로 법사 스님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좀 한번 배워보고 싶다,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법사 스님께 책을 많이 빌려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전을 빌려봤는데 그때는 아함경하고 이제 아함부 열반경을 빌려봤는데 그걸 보니까 부처님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이 굉장히 친근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절에 계시는 노스님 같기도 하고 아주 피부로 느껴지고 숨소리가 느껴질 만큼 그랬고 이 정도면 부처님하고 나랑 친해질 수 있겠는데 그런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아주 친근함이 생겼고 그냥 너무 멀리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아 가까이 있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반면에는 저는 우리 아들이 다섯인 집에서 자랐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고3 때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가출하겠습니다. 왜 가출이냐 했더니 나가서 제 힘으로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또 뭐라고 살 거냐 그래서 일단 집을 나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음속에는 이제 출가가 이렇게 반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출가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대학 공부를 하게 돼서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공부가 재밌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동국대학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무슨 학과? 불교학과로 갔습니다.
이왕 대학 가려면 불교를 공부를 더 해보면 좋겠다. 어쨌든 그때 어머님께서 너 동국대 가면 출가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학교 가보니까 100명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 출가하고 나머지는 안 하던지 되니까 어머니 안심하셨거든요. 대학 생활은 굉장히 하여튼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2학년 때는 또 대불련이라고 하는데 나가갖고는 전국적으로 이제 대학생 활동을 해갖고 제가 대학 4학년 때는 서울지부장도 하고 전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부회장도 하고 해가지고 거의 뭐 학교 공부는 뭐 반에 반도 안 하고 밖에서 불교 활동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울림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불교만한 더 좋은 가르침이랄까 더 좋은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건 없다. 또 불교 활동만큼 나한테 만족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활동은 없다. 그리고 불교에서 만난 사람만큼 더 진지하고 나에게 어떤 편안하고 이익이 되는 친구들은 없다. 어떤 그런 부분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뭐 스님들을 만나면 그 스님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분들의 어떤 말씀 또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가슴에 감동으로 남았고 와,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다. 남아 대장부가 가야 될 길은 이런 출가의 길을 한 번쯤 안 가본다면 그건 아주 바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불교가 주는 어떤 인과적인 부분들, 분석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통합적인 부분들이 완벽한 어떤 철학이랄까 인생관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고 충분히 가졌거든요. 그래서 전 대학 생활 동안에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불자나 비불자나. 근데 토론해갖고 한 번도 그 상대방을 설득시켜보지 못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면 늘 포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라서 상대방을 늘 그 제 논리에 이제 설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게 불교라는 가르침이 완벽하게 만들어준구나. 자신있게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줬고. 그래서 또 집안에서도 뭐라 했지만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사실은 대학 생활이 너무 즐겁고 신이 나서 중간에 끊고 군대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조차도 피하고 그냥 그 대학 생활 자체를 아주 흠뻑 아주 그냥 빠져 있었죠. 선생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2주쯤 있다가 출가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뭐 밀린 빨래 해치우고 지금 정리 싹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부모님께서 4년 동안 대학 보내주셨는데 그 부모님께 대학 졸업식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최소한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그전에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한 번만 감았다 뜨면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돌아섰는데 뒤에서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출가를 해갖고 수덕사로 오게 됐습니다. 수덕사로 오게 되신 계기는 있으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4학년 때쯤 출가하겠다고 할 생각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불교학과 도반 중에 하나가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너 출가할 것 같으면 수덕사에 좋은 스님이 계시니까 그리로 가봐라.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난 지금 인연이 안 되는데 너 가보면 좋겠다 그랬고 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수덕사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훌륭한 스님이. 예, 설자 정자 스님 되시고 재은사 스님 되십니다. 예. 이 출가를 하면 이제 행자 생활부터 이제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행자 생활 이야기도 좀 이제 들려주십시오. 예, 뭐 집을 나와가지고 책 몇 권에다가 소금 몇 벌 챙겨갖고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처음 절에 오니까 그 이제 객실을 주면서 대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뜨악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첫날 자고 새벽에 이제 예불 하려고 이제 새벽 종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그 3월 초에 그 밤하늘이 초롱초롱하고 별이 그냥 반짝반짝 하는 게 그냥 숨을 들이시는데 찬 공기가 그냥 가슴속에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야, 잘 왔다.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 순간 진짜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뭐 저는 그래도 이제 한 35년 정도 됐는데 이제 가마솥 세대라 그럽니다. 가마솥에 장작불 떼갖고 밥을 하던 세대고 또 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에 이제 찬물이 들어가서 터가지고 막 피가 배 나오기도 하고 또 저 우리 아까 절이 변해 있다 그러는데 집 지을 때 목수들하고 그 뭡니까 목도라 그랬고 대들보 기둥들도 전 아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또 일을 많이 하면서도 또 우리 은사선생님께서 본사 주시셨는데 직접 당신이 연불도 가르쳐 주시고 초발심 장애문 가르쳐 주셔갖고 주지 큰 스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 암기하고 공부하랴 연불 외랴 아주 뭐 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죠 뭐. 그러면 행자 몇 개월 그 당시 몇 개월 하셨죠? 그때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는데 저는 6개월 조금 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원 가시게 되시죠. 예. 강원은 어디 가셨습니까? 해인사 강원을 갔습니다. 예. 원래는 강원을 안 갈라 그랬었는데요. 예. 뭐 교리 공부가 무슨 필요 있냐 선방을 다니자 그랬더니 은사 선생님께서는 강원 가라 그랬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예. 근데 만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태안사에 청자 화자 큰 스님이 이제 예. 계셨거든요. 그 스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스님 공부가 안 돼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공부를 하는데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존댓말로 하셨어요.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고 그 대답을 들어보니까 동국대학교도 졸업했고 저래서 뭐 이리저리 연불도 하고 책도 많이 봤는데 따로 무슨 공부를 했다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공부를 특별하게 한 게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신께서 그 강원을 나왔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 동국 대학에서 불교 공부를 해서 강원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을 보다가도 안목이 열리는 수가 있으니까 강원을 마치면 좋겠다. 강원을 가보라고 이렇게 권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도 강원 얘기를 하실 때도 별로 귀에 안 들었는데 네. 그 청아 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가슴에 확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해 가을에 그냥 그 강원을 가게 됐습니다. 스님. 그 강원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아, 이건 참 강원 생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다라고 하는 게 또 있으실까요? 도반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강원에 있다 보면 특히 해인사에서는 보통 보따리 싼다 그러는데 보따리 한 두어 반 안 싸본 사람이 없거든요. 네. 살다가 윗반이 구박을 해서 할 때도 네. 있고 내가 이제 선방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막 신심이 막 일어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럴 때도 있고 보통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정도 보따리 쌉니다. 네. 싸고 나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도반들이 또 잡으러 가요. 가서 잡으러 가고 예. 가자 같이 공부자 데려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나가려고 할 때 잡아주는 도반들 나갔을 때 또 다시 데려와주는 도반들 나갔다 들어오면 잘 왔어 그리고 안아주는 도반들 이런 도반들이 내 이제 중노로 타는데 가장 큰 밑받침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아. 예. 근데 강원 생활을 하고 대중 생활하고 나오니까 그 가슴 속에 샘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항상 찰찰찰찰 넘쳐흐르면서 그런 기운이 있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법회를 해도 지치지가 않고 고갈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닦아지고 다듬어지고 또 100명 넘는 대중이 하는 행사들 가운데서 배우는 의연함이랄까요? 통이 커지고 힘이 생기는 그 등력이라 그러거든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저는 뭐 현대 한국 최대 큰 선지자이신 성철 스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해암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점심 먹고 이렇게 만행할 때면 안행 그 뭐야 하거나 또 포행할 때면 성철 스님 가끔 만나거든요. 그럼 당신께서 이 도둑놈들 되면 안 된다고 시주밥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야단도 치시고 뭐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직접 큰 방에 들어오셨고 용맹정진할 때 당신 같이 정진도 해주시고 뭐 지금도 뭐 그 큰 스님들 법문 소리가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상식밖에 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까랑까랑하게 외쳤던 법문 소리가 귀에 나중 선연하거든요. 예, 뭐 성철 스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 산중에 큰 스님들께서 그 젊은 학인들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제대로 된 승려가 되기를 수행자가 되기를 갖다 이렇게 지켜보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큰 자양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고등학교 때부터 출가의 꿈을 품었을까? 이제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 굳은 결심으로 떠나온 출가의 길. 지금껏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건만. 그런데 봄이라니.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소식을 천천히 깨달아가는 것. 출가란 그런 것이리라. 은사 스님께는 참 평생에 이렇게 우리 출가 생활을 하게 해주는 가장 큰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참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때 행자가 35명이었는데 그 행자들이 다 저는 직접 상자가 됐지만 다 은사 스님 같이 저희 스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분께 이렇게 연불 한 마디 듣는 것조차도 즐겁고 당신께서 직접 종을 치면서 연불 소리 들려주시고 또 새벽에 그 목탁을 치면서 도량도 돌아주셨거든요. 중로로 사는 근본에 있었고 늘 공심을 가지고 출가자였던 그런 그 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자주 해주던 말씀이 승중적 법중이여 승경적 법경이라 그랬고 승려가 진중하면 법도 진중한 것이고 승려가 경박하고 경솔하면 우리 부처님 법조차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 수행자들이 참으로 스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했고 늘 이게 그 잿빛 승복 입은 모습에서 있지 않도록 하시고 또 당신께서 스스로 머리 만져봐라. 하루에 세 번씩 머리 만져봤고 내가 머리 깎은 출가자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지금도 제가 30년이 넘어갖고 저도 제자가 있고 한데도 지금도 이제 해제하고 인사드리러 가면 항상 그 한철 지낸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거든요. 네. 참으로 고맙죠 뭐. 네. 또 뭐 한번 야단 맞은 걸 치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강원 졸업하고 이제 대전 포교당에 있을 텐데 네. 해제철이라서 이제 도반들이 선방에 있던 도반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예불 시간까지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피곤한데 이제 예불에 들어가갖고 지신기명리하고 첨절을 했는데 그때 엎드렸다 마지막 절을 할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지신기명리하고 그냥 거기서 졸아갖고 자버린 거예요. 자다가 나중에 목탁 소리가 크니까 딱 일어났는데 그 첫 지신기명리에서 엎드렸다 마지막 지신기명리에 일어나니까 나중에 스님께서 그러더라고. 너는 예불을 왜 그렇게 하냐? 차마 졸았다고 할 말 못하고 나중에 신도들도 아 스님 처음 지진기명리 엎드렸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스님 처음 봤어 이러는데 그때 뭐 20대 30대 그때 젊을 때니까 도반들하고 밤새 차 마시고 놀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불 시간에 들어가서 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그럴 때도 당신께서 연로하고 힘든데도 늘 그 살펴주시고 네. 또 어디 혹시 아프지 않느냐 걱정해 주시고 그 부끄럽고 미안한 적이 있었죠 뭐. 네. 그래서 지나오면서 노파심절이라고 그 어른 스님들이 제자를 생각하는 거는 참으로 크고 무겁구나. 뭐 가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자 하나가 지옥 하나라고. 네. 그 당신이 상자를 하나 키우고 제자를 하나 돌보는 일은 지옥을 하나 맞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 제자들은 뭐 멋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아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저릿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저러면 부처님한테 빚을 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경 스님과 저는 수덕사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남겨진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스님, 출가 전과 출가 후 네. 그때 그렇게 이제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 느끼는 점 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혀 다른 세상, 제대로 된 세상을 만났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만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출가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었거든요. 멀리서 바람 보는 거였는데 네. 내가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일주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강원 졸업하고는 이제 은사 스님께서 대전 포교당에 계셨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스님을 도와서 법회랑 이제 포교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스님 이제 도리를 하고 나서는 이제 만행을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향한
1년 계획한 만행을 출발했죠. 되게 궁금한데요. 네. 그 인도에서 만행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인도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처음에 이제 태국에 갔습니다. 예. 태국에서 이제 아는 이제 강원 선배님을 만나갖고 태국 사찰에서 한 넉 달 정도 살았어요. 그쪽 승복으로 갈아입고 탁발 네. 다니고 그쪽 스님들하고 생활하면서 굉장히 괜찮다. 한국 스님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태국에서는 사회 그 불교 국가라서 완전하게 스님들이 했던 영역과 제가 불자들의 영역이 딱 나눠져 있어갖고 굉장히 보호받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냥 그 레일 위를 가는 기차처럼 아주 안정된 게 있습니다. 스님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고 또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굉장히 보호하고 챙겨주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한 넉 달 정도 태국에서 탁발하고 지냈고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인도를 가도 제대로 된 성지 순례가 되겠냐 생각이 들어서 또 스리랑카를 가게 됐습니다. 예, 예. 한 3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를 건너가게 되죠. 그때 몇 년도? 94년도입니다. 94년도 2월에 가서 95년도 5월에 귀국했으니까 15개월 동안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를 했고 11개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나갈 때는 뭐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들어올 땐 좀 유창한 영어가 가능해요. 그 스리랑카하고 인도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2시간씩 영어 공부하고 또 2시간씩 참선을 했는데 아마 2시간 영어 공부한 것보다 2시간 참선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그 뒤에는 미얀마를 가게 됐는데 미얀마 선원에서 또 열흘을 또 그쪽 남방 네네.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지냈는데 원래 열흘을 기약하고 뭐 CCTV가 저를 관찰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스님들이 툭 치면서 너 걷는 모습이 집중된 모습이 아니다.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자세가 또 수행된 모습이 아니다. 제가 거사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선사 스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앉아서는 어떻게 정진하냐, 걸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이니까 영어로 이제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앉아서 무슨 수행을 하고 있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걸을 땐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지? 그래서 4일째 되는 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서. 숟가락 들 때, 걸을 때, 뭐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다 관찰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버겁더라고요. 제가 10년차 되던 해였어요, 출가한 지. 그래서 한국 중도로 10년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먹길 나 죽었다고 생각하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열흘 동안 지낼 수밖에 없고 평생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나한테 다른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용맹정지랄까요? 그 수행의 틀을 또 한번 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정진의 끝이 어떤 부분이고 막힌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그게 남방선이든 북방선이든. 그래서 강원에서는 제가 내면의 세계가 부쩍 자라는 기회였다면 그 15개월간의 동남아시아 그 인도를 비롯한 순례나 여행길은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게 했어요. 수행에 대한 그런 틀도 깨게 됐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 피부 빛깔이나 언어나 문화나 빈부나 관계없이 진짜 평등하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인데 내가 그런 입장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굉장히 넓어지고 부쩍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만행에서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내용들을 받으셨네요. 그런 힘이 있어서 제가 아마 그 뒤로 어떤 수덕사에서나 종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바탕이 힘이 형성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님이 생각하시는 출가는 어떤 걸까요? 뭐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들이 좋아 보이고 부자로 살거나 멋지게 사는 모습도 있어 보여도 그 길들이 결국은 번뇌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평상심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길을 선택하고 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출가라는 것은 궁극적인 길이고 제일 행복한 길이고 누구에게라도 권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 이제 당나라 보아 스님의 개송이 있거든요. 명두레 명두타, 암두레 암두타, 사방팔면내 선풍타, 허공내 연가타. 그 보아 스님이 늘 요령을 흔들면서 외웠다는 개송이거든요.
밝은 일이 오면 밝은 대로 치고 어두운 일이 오면 어두운 대로 치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휘둘려 치고 허공에서 뚝 떨어지면 도리깨로 치고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일이 오면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대로 있고 놀아야 되면 놀고 쉬어야 되면 쉬고 공부해야 되면 공부하고 또 때 되면 그 예불 하고 때 되면 밥 먹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거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불교를 아는 사람이 출가를 한 번쯤 생각 안 해본다면 바보예요, 바보. 아, 스님 뵈니까는 정말 출가가 되게 유쾌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장부가 가야 할 최고의 길이 출가라는 주경스님. 지난 35년 동안 스님은 수행과 전법,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으며 출가 수행자의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불교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르침이란 주경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굳은 신심으로 부처님의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서원합니다.